브라질 모델 육성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상파울루.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모델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 유명 에이전시를 찾았다. 이곳에선 매년 브라질 최고 모델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에이전시의 교육을 앞두고 대기 중인 모델들. 이들은 모두 모델로 데뷔한 지 1년이 안 된 신인들이다. 175cm 이상의 훤칠한 키에 성숙한 외모. 겉으로 보기엔 모두 성인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아직 18세를 넘지 않은 소녀들이다. 한창 중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대부분 학업은 중단한 상태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델을 꿈꿔왔다는 소녀들. 대부분 지방 출신인 이들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데뷔했다. 에이전시에 등록되면서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델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합숙소의 엄격한 룰에 따라 최고 모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소녀들. 프로페셔널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것이 에이전시의 역할이다. 이런 에이전시는 상파울루에만 3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브라질 소녀들 사이에선 뜨거운 모델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모델 지원자들. 매년 500회 이상의 모델 선발 대회를 열고 수백만 명의 소녀들이 지원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톱모델 지젤 원천. 그녀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은 2,500만 달러로 세계 모델 업계 1위였다. 지젤이 모델로 데뷔한 나이는 13살. 그녀는 배구 선수가 꿈이었던 브라질 시골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다.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2시간. 지젤 번천의 고향인 히우 그란지 도숲은 사탕수수와 옥수수를 재배해온 전형적인 농업지대다. 지젤뿐만 아니라 세계적 톱 모델 암브로지오, 바부스 등도 이곳 출신. 거리 곳곳에서는 흰 피부와 푸른 눈을 지닌 서구형 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브라질 모델들의 70%가 히오 그란지 도술주 등 남부 출신이라고 합니다. 미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모델 스카우터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때마침 한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모델 선발 대회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 모여든 소녀들.
세계적인 모델 지젤 번천에 대한 함께 이곳 소녀들의 모델에 대한 열망 역시 뜨겁기만 하다. 소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버스는 한 대형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모델 선발 대회 홍보 차량. 이 버스는 브라질 전역을 돌면서 소녀들의 지원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지원자 수는 150만 명 이상. TV에서도 방송되는 이 대회에서 최종 선발되면 모델로서의 화려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As cinco meninas, são cinco meninas que serão escolhidas e elas vão disputar uma semifinal na cidade de São Paulo ou no Rio de Janeiro, que ainda não está definido, mas a gente leva elas para lá, elas disputam essa semifinal. Quem passar na semifinal vai para a final do concurso, onde elas vão ficar confinadas numa casa, disputando provas durante um mês. 17년 전, 지젤 번천을 발굴한 에이전시. 지젤 번천의 최초 발굴자, 딜슨 스타인을 만나기 위한 발길은 끊이질 않는다. 보호자와 함께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는 소녀들. 세계적인 모델 발굴자 딜슨을 기다리는 소녀들에게선 긴장감이 역력하다. 마침내 그녀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딜슨 스타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모델 출신으로 25년간 이 업계에서 스타를 발굴해온 딜슨. 모델 지망자들로서는 이렇게 그를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에이전시를 찾은 소녀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면밀히 관찰하는 딜슨. 그는 할머니와 함께 에이전시를 찾은 15세 요한나에게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 모델계의 마이더스 손이라 불리는 딜슨 스타인. 그가 바라보는 브라질 모델 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Thiago Gas e muitas outras. É hoje uma profissão muito valorizada. A modelo brasileira hoje está muito valorizada no mercado internacional, serve para que elas conseguirem parabéns, vão ter a oportunidade de ter bons resultados financeiros, de conhecer vários países, e a carreira de modelo abre um leque de oportunidades para outras áreas. Hoje, Dilson Stein을 만난 요한나는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다. 4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요한나. 동생과 함께 쓰는 작은 방. 그녀가 매일 밤 수많은 꿈을 꾸는 공간이다. 이달이 desde que eu vi a Gisele Bündchen na TV, eu ficava pensando em mim lá no lugar dela. E daí eu fico pensando às vezes no quarto de noite escutando esse tipo de música, no que vai acontecer se eu tivesse no lugar dela. 오늘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요한나. 비록 지금은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그녀는 모델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 Pro meu avô, um caminhão. E pra minha avó, vai junto. Pelo meu pai e meu avô ser caminhoneiro, meu sonho sempre, quando nós brincamos de ganhar em Mega Sena, em... 데뷔를 하더라도 단 1%만이 살아남는다는 치열한 모델 시장.
그러나 브라질의 수많은 소녀들은 오늘도 제2의 지젤 번창을 꿈꾸고 있다. E você tem então uma certa necessidade de modelos de identificação. O garoto ainda quer ser jogador de futebol, mas a menina hoje com mais intensidade quer ser ídolo. Outra coisa, a média da nossa população, infelizmente, é uma população de baixo poder aquisitivo. Quer dizer, nós ainda temos problemas sociais muito sérios. Então muitas almejam ser ou o Ronaldinho Gaúcho ou a Gisele Bündchen no sentido de ganhar, de sair daquela situação.